근데 남자가 내가 지금 보기에 그분이 내 결혼 생각까지 있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내 남자가 아니야. 안 맞아요. 안 맞는 것보다는 나와 결혼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본인 고집 굉장히 세요. 나 누구한테 지고 못 살아. 내가 위에 있으면 위에 있지. 누가 나를 누르려고 하거나 내 직성을 누르려고 하면은 신경질 나. 뭔가 내가 할 말을 못했어. 자다가 일어나야 돼. 맞아요. 신경질이 너무 나갖고 내 승질 다 부리고 살아야 돼. 근데 그런 남자를 받아줄 남자를 만나셔야 돼. 내가 걔가 천선을 할게 아니면은 나를 예뻐 예뻐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요. 남자가 너 예뻐 예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네. 그런 남자를 만나거나 내가 진짜 걔가 천선을 해갖고 내 성격에 좀 변화를 줄 거예요. 요즘 현모양처 없잖아. 그쵸. 근데 남자들도 요즘 남자들은 드물게 뭐 우리 집에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남자들 많거든 아직도. 때때묵은 생각들에 남자들이 많어. 뭐 제사면 제사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좀 참했으면 좋겠어. 현모양처였으면 좋겠어. 이런 남자들이 많거든. 의외로 결혼 얘기가 오가잖아.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가 튀어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런 집에는 못 살아. 못 들어가.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살림 못하지. 네. 음식 못한다고 나와요. 손이고 뭐고.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이 음식. 음식이나 이런 것 그런 이제 음식적으로 손재주는 없다고 해. 한마디로 이쁨 받을 며느리장은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자가 들어올 때에는 이 남자는 아니야 분명히. 볼 것도 없어요. 아니니까 봐서 뭐해. 즐기다 그냥 뭐 즐기는 건 자유지. 즐기는 건 끝났네. 네. 자유인데 어쨌든 내 자리에 있는 내 남편궁의 사주인 남자는 지금 만난 남자 아니에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 남편궁에 들어올 사주는 아 예쁘다 뭘 해도 아 예쁘다 이런 남자 만나야 돼.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본인 심통 부릴 때가 있어. 이 삐죽 나와가지고 두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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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있거든. 그런 것까지 귀엽게 봐줄 남자를 만나야 돼. 한마디로 금이야 우기야 이렇게 해주는 남자 만나야 돼. 근데 제 주변에 남자가 없거든요. 들어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이 생겼어. 이쁘잖아. 이쁘장하잖아. 없을 리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남자가 좀몇 사람 보이네? 그렇게 몇 사람이나 보여요? 그러니까 거쳐갈 남자가 보이는 걸 거야, 요거는. 그래서, 아, 좀, 한 네다섯은 또 거쳐야 되겠구나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있어. 둘 가지고 고민할 거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있지, 그럼 왜 못해? 빨리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서른 초반이 조금 넘어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왜냐, 그 전에 결혼하면, 어떡해요. 처음엔 나 이뻐했는데, 이제 내가 싫대요. 이런 식으로, 이별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 나이, 정말 아무리 못해도 32, 셋은 조금 지나서 결혼을 하자라는 소리가 나와요. 이건 진짜 레알이야. 그 전에 결혼하면 나 이혼해도 몰라. 나한테 쫓아오지 마. 가족 건강이 궁금하다. 제가 왜 그게 궁금하냐면은 한달 전쯤에 제가 점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부모님이 내년이면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돌아가신다까지 아빠가. 그래서 그 원래 이런 그게 걸 얘기를 이제 안 해주나?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어가지고 신경이 쓰이는 네, 거구나. 게다가 나이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외가 쪽으로 삼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엄마의 항렬이겠지? 약간 조금 청춘에 돌아가신 남자분 있으세요? 알아? 저는 잘 몰라요. 몰라? 네. 하긴 나이가 어르니까 모를 수도는 있어. 근데 분명히 삼촌자로 자기는 삼촌이래. 삼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젊어 보여.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지는 않아. 조금 젊어 보이시는데 그 양반이 여기저기 가족한테 그리고 본인한테 약간씩 옮겨 다니면서 손을 잡고 타. 죽은 사람이 자기가 한이 있든 원이 있든 아니면은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든 지켜주기 위해서든 옆에 아른거려가지고 가시손이야 죽은 사람들은. 근데 생각을 해봐. 사람 손에 가시가 달렸대. 예를 들어서. 네. 그걸 막 이렇게 훑었어. 어머 어떡해. 어머 도와주고 싶은데 이랬어. 그럼 사람한테는 금전이 빠지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요. 어떤 약간씩의 풍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게다가 그 사이에 나의 사주나 본인의 사주나 엄마나 예를 들어서 아빠의 사주가 안 좋은 안 좋은 수, 그러니까 올해 한 해에 안 좋은 신수들이 만약에 껴있잖아. 그게 만약에 겹쳤어. 우리 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만약에 겹쳤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거를 바로 우리들은 조상바람이 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근데 조상바람이 불기는 분해요. 여기저기 본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쪽 이제 학렬로 조금 손이 조금 타시네. 근데 그게 외가 학렬에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삼촌자라고 하시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다마는 네. 있다마는 부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6년생이 엄마가 56년생이고요. 잠깐만. 56년생. 늦둥이야? 네. 아빠가 43년생. 완전 늦둥이. 엄마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43년생? 네. 확실해? 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아버지가 이씨, 언니가 67에. 나는 딴 집에서 뭐 점을 보고 그게 조금 그렇대요 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와서 그게 궁금한 거잖아. 불안하니까.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나이가 어쨌든 이제 80이 되셨으면은 걱정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쪽 집에서 뭐 얘기한 게 틀려요 맞아요 나는 얘기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나는 조금 아니라고 나오거든. 고비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안 좋은 조상도 있지만은 버텨주시는, 지켜주시는 조상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에 고비는 있을 수 있으나 조금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병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깜짝 놀라고 이럴 수는 있으나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링거를 꽂고 뭐 영양제를 맞던 뭐 힘이, 기력이 쇠해지시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으나, 누워 계시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집에서 누워 계세요. 내년이 고비수가 조금 있다마는 나는 그래도 지나갈 것 같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80 지금 셋넷까지는 보여요. 그 사이에 고비는 여러 번 있을 거야. 근데 무언가 이게 희한한 게 뭔가 진짜 숨 넘어가고 막 준비를 하세요 이런 일이 올 거는 같은데 지나가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83내까지는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아버지를 좀 챙기시면서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네. 소리가 나와요. 허나 위험수는 좀 있어도 아직 상문이 크게 비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금전적인 거. 근데 네. 나는 유리 씨, 이름 얘기해도 되나? 본인이 일을 한 군데서 오래 하기는 해요? 아니요. 끈기가 있어? 없어! 근데 무슨 금전을 말할 건데? 그렇다고 막말로 내가 뭐 내 거라도 할 돈이라도 있어? 없어요. 없잖아! 네. 근데 뭘 말해! 그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내가 진짜 달라지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나 개가천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진짜 뭔가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개심을 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그리고 그거 한 군데서 오래 일 못하는 거? 나 이유가 있다고 보여요. 왜요?
성격인 건가? 아니, 내 직성이나 성향도 분명히 있지만은 조상 중에 아까 그 외삼촌이라고 했던 분 있잖아. 조그만 또 꼬맹이를 데리고 다니네. 근데 이 꼬맹이가 보통냉이가 아니야. 보내야 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보통냉이가 아니야. 얘도 어리어리하네. 아까 그 삼촌처럼 어리어리하네. 같지도 않게 삐지지 말래. 우리 할머니가 너. 아, 맞아요. 그게 근데 누구의 영향일까? 내가 그 꼬맹이에게 왜 했을까? 꼬맹이의 영향도 있어 보여요. 이거 하루 이틀 일 아니야. 본인 성격 본인이 더 잘 알잖아? 네. 그 영향이 있어요. 한 군데서 오래 못 있는 거 시집 못 가서 시집 못 가서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몰라?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혹여라도 내가 뭔가 어느 순간에 이 집도 신의 부리가 있는 집이야. 그 엄마가 잘 안 말해주셨더라고, 제가 궁금해. 하긴 뭐 신의 부리가 있든 뭐가 있든 빌던 양반이 있든 뭐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솔직히 하겠어. 그것도 아이고 애기인데 금이야 오기야 늦둥이 애기인데 집안일 그런 뭐 일로 신경 쓰고 싶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그냥 너는 좋은 것만 보고 이런 마음들이 커. 부모님이 본인을 볼 때 본인은 이거 좋은 거다. 왜요? 이런 내가 지금 이 연차를 오면서 흔치는 않아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 점을 봤을 때. 근데 딱 한마디 나오는 거. 얘 너는 시집만 잘 가면 돼. 근데 얘 네가 여우같이 굴면은. 근데 왜 또 여우가 못 돼? 저 여우 아니 그러니까. 여우가 못 돼요 진짜. 조금 머리가 좋아야 돼 본인도. 여우인 구석이 좀 있어줘야 돼. 그래야지 엄청 사랑받고 살아. 그런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내가 내 손에 주물러야지. 내가 남자 손 위에 올라가서 내 직성이 그게 되지도 않는데 누가 나 주물럭거리면 그거 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고 살 건데? 시집만 잘 가면 돼 본인은. 그 자리가 좋게도 들어오고. 근데 여우짓을 좀 해야 돼. 오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못해? 네. 해야지 어떡해. 해야 돼. 그걸 해야지 나의 미래가 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이해했어요? 네. 이거 진심이에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패트인 것 같아 나는. 일이고 뭐고 어차피 오래 못해. 그 양반들 진짜 보낼 거 아니잖아. 보내도 내가 내 성격도 섞여 있기 때문에 못해. 어디 가서든 오래 일 못해. 오래 못 붙잡고 있어요 결국은. 엉덩이가 계속 들썩들썩 하거든. 맞아요. 그리고 봄 가을이든 뭐든 되면 여름이면은 여름 휴가를 가야 돼서 어디로 갈까 뭐 고민을 하고 이런 놀러 다닐 좀 여행 다닐 그런 생각을 하지. 본인은 내 자기 개발을 솔직히 못하는 사람이야. 그거 굉장히 솔직히 흠은 맞아요. 허나 여기서 흠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할 수 있는 거는 웬열 여우집만 잘하면 시집을 잘 가겠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여기 분들 계셨을 때 아 그러니까 여섯 팔자 뒤용박이야 막 이런 말 했잖아. 아이고 그 말이 괜히 나왔을까 싶네. 아유 모자른 게 없어. 왁구도 아유 그 정도면 너무 이쁘지 훌륭하지. 나이도 어리고. 근데 절대 빨리 시집갈 생각은 하지 마요. 그러면 한번 망친다. 이왕이면은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해봐. 한번 갔다 온 여자가 좋아 아니면은 새 거가 좋아. 새 거가 좋죠. 그치. 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좀 본인이 여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만 하면은 32, 3쯤에 남자가 들어오는 게 있어. 그리고 31에도 남자가 들어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남자가 많이 보이지. 한눈은 아니거든. 네. 당연히 모르는 거지. 점은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형이 더 중요한 건데 미래를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남자 없는데? 가봐 한번. 31, 2, 3 가봐.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놈이 분명히 두 놈이 있어요. 거기서 고르면 돼. 얼마나 좋아. 남들은 뭐 나이가 차도 시집을 못 간다는 사람들 많은데 난 골라서 갈 수 있대. 근데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디를 가든 또 그때 점집을 또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게 너무 고민이 되거든. 양에 달고 양손에 쥐고 양에 달고 그네 달아도
이놈도 괜찮은 것 같고, 양손에 또 이거 떡을 쥐고서는 놓고 싶지가 않을 거야. 그때 가면은. 왜냐, 이놈도 괜찮고 이놈도 괜찮거든. 금전도 괜찮고 와꾸도 괜찮고. 아, 둘 다요? 어. 오. 그러니 보기를 안 해. 본인의 최대의 단점은 아, 나 오래 못 있어요. 나 자기개발 못 해요. 이게 맞아. 네. 허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본인 사주에 있는 우와 시집은 잘 가겠다. 허나 여우짓을 해야 되겠다. 나 못해요. 안 해보지. 해보지 않고 나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혹시 여우짓을 하러 이제 술집 이런 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요 혹시? 뭐라고? 술집 이런 데서 나가야 되는 거 일을 하러? 아니 여우짓을 하러 왜 술집을 나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나 지금 되게 당황한 거 알지? 아 그래요? 나 너무 당황했다. 그냥 살면서 여우짓을 하라. 아, 네. 아니 여우짓을 술집 가서 배우려고? 아니 정신이 어디 백만 년 나간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동자 올라 그러잖아. 도대체 어? 이쁜데 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런 백지미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지만은 둘 중에 한 놈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똑똑한 거를 좋아해. 아, 네. 근데 본인이 하는 애교나 이런 걸로도 커버가 될 수 있어. 아 제가 애교가 있나요? 부려야지! 여우짓을 하라고 했잖아! 네. 근데 그 여우짓을 갖다가 애교를 갖다가 그걸 술집 가서 배우겠다고? 아. 술집을 가야 하나요? 어머 어떡할 거야. 아. 어디 곤장 있으면 좀 갖고 와갖고 한 대 맞고 갔으면 좋겠다.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자, 팩트는 그거야. 중요한 네. 거. 설명은 나는 나오는 얘기는 다 해줬어요. 근데 하나 더 얘기를 해줄게. 자, 건강면이야. 나는 솔직히 본인이 어디는 멀쩡해. 너무 멀쩡해. 근데 분명히 집안 쪽으로 그걸 유전적이라고 하나? 유전적 질병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아, 그래요? 내 내력에, 우리 엄마, 아빠, 본인의 네. 엄마, 아빠 내력에 암으로 죽었던, 그게 조금 약간 뭔가 피, 이런 게, 내 특징이야. 내 신명의 특징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혈액이 안 좋아갖고 죽었던,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안 좋기는 하다. 저도요?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적어도 1%, 2%, 50%든 1%, 2%든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야. 이해하셨어?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건강관리를 조심히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결혼을 왜 잘할 건지 이러고 이제 우리 아이컨택 안 하다가 멀리 있잖아 지금 우리 아이컨택 안 하다가 이러고선 보고 있는데 왜 결혼을 잘할지 나 알 것 같아. 왜요? 궁금해? 네. 나오는 말 다 해달라며. 네, 궁금해. 궁금해? 네. 이 집에 분명히 신명의 불의가 있어. 끝까지 잡고 가지는 못했다마는 끝까지 잡고 가지는 못했다마는 신령님도 분명히 계시구나, 있었던 집안이구나. 끝까지 잡지 못했다는 거는 하다가 관뒀던, 불리지를 않았던, 모시기만 하고 불리지를 않았던, 왜 무당이라고 했고 신받아갖고서 무조건 전 보고 다니고 구태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야? 네. 그런 양반이 계시다. 외가 줄력으로! 두 양반이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현재 무당이 없잖아, 본인네. 네. 돌아가시면은 우리 성수라고 해 우리들은 그걸 이제 내신을 통틀어서 성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수들이 이렇게 좀 뜨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뭐 얘도 도와줄 수도 있고 쟤도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자손들을 또 보호해야 되는 어떤 뭐 의무 아닌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본인 뒤를 딱 보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말하다가 보는데 아까 안 보였거든? 근데 턱 보니까는 어머 웬걸 하늘하늘한 분홍색 옷을 입고서는 뒤에 누가 서 계시네? 하늘하늘한 분홍색 옷이 누굴까? 선년? 맞아! 그래서 이분이 시집을 잘 가겠구나. 안 좋은 조상의 그 꼬맹이도 네. 조금 어리어리 하기는 하지만은,
변덕이 선녀도 좀 약간 변덕이 심해. 신명마다 특징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 그런 부분에 근데 너무 휘청휘청하면 안 돼. 네. 지금 내가 본인 나이 어린 본인을 두고서는 그런 신명 좌정을 하는 뭐 일을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아직은 그렇지 않아도 돼. 근데 언젠가는 그거를 그게 폭발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모든 게 짜증이 나고 갖고 싶은 건 많아지고 그러다 거덜나 조심해. 남편이 돈 많으면 뭐해. 재테크 잘하는 여자가 좋지 아니면 살림 잘하고 아껴 쓰는 여자가 좋지. 절대 여기저기다가 돈 쓰고 이런 여자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럴 시기가 어이씨 올 것 같아. 저한테요? 어. 아 제가 그럴 거예요? 어. 안돼. 그 뒤에 선녀를 타면은. 아. 어 이해했지. 그럴 좋은 시기들이. 좋은 것만은 아닌 건 선녀님이 있다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그래도 그냥 반이 계시니까는 어 시집을 왜 잘 가는지 알겠네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그지 깽깽이한테 시집 가고 싶어? 아니잖아. 네. 그거를 잘만 다루면 돼요. 나한테 있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어떠한 존재들을 다룬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해. 일반인이 뭐 신을 다룬다 이건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잘만 나의 어떤 운들을 조금 활용을 하고 하면은 그럼 됐지 뭐. 그래서 좀 똑똑해지고 야무져졌으면 좋겠는데 아휴 그게 조금 걱정이다. 다만 저도 그런... 다만 그게 걱정이다. 나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잖아. 뭐 그런 애교나 여우가 되려면 술집을 가야 하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잘못 들은 줄 알고 이러고 있었잖아. 친구들이 아무도 뭐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없어? 네. 아이고 변덕 부리지 마. 네. 친구 사이도 내가 가끔은 그늘이 되어지고 이래야지 서로 같이 친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럴 수가 있지. 본인 너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조금 지치고 약간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또 많을 때가 있어. 그럴 때면은 다 차단을 시켜.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가 본인한테 쟤 까다롭거든. 근데 누가 인간관계를 까다로운 애를 친하게도 갖고 제일 비율을 맞춰야 되고 누가 그러고 싶을까? 이왕이면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먼저 좀 눈빛만 봐도 알아주고 등등등등 그것도 그냥 생기는 거야? 침묵을 쌓고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되지? 외톨이가 되려고 본인이 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내가 뭐래? 나 똑같은 말 하기 진짜 싫다. 물론 개가 천선을 좋아하는 건 나의 스타일이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스타일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2년은 그러니까 나이 이대로 살았는데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당장 변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내일 아침 당장 변해? 뭐 내년대도 변할 것 같아? 안 변해. 네. 사람 변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 사람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 저기 뒤질 때가 다 됐다. 그러잖아. 진짜 사람은 솔직히 변하기 힘들어. 무슨 큰 계기가 있지 않으면 변하기 힘들어. 허나 노력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와꾸를 가지고 이 이쁜 얼굴을 가지고 조금만 힝힝 하면은 남자들이 슬슬 녹는데 그걸 못하는 건 너라고. 갖출 건 어느 정도 갖췄어. 오케이? 네. 제일 중요한 오늘 팩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와 나 시집 잘 갈 수 있대. 그냥 이놈 전화 다 만나보자. 몸은 애껴 그래도. 네. 여자 몸이야 어쨌든 귀한 몸이야. 그러니까 네. 몸은 애껴.